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 서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도에 있는 김무성이랑 제대로 한번 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매국분들 그리고 안보상사로 어쨌든 이겨보려고 하는 이 새누리당 놈들과 진짜 애국청년의 패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싸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뭔가 한번 새바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조석원입니다. 이번에 달서구 갑에 조원진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서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했고요. 뼛속까지 친일 4대 매국에 세월호 막말에 백남기 농민에게 막말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니까요. 청소 꼭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들 새바람 대표 김동현입니다. 다시 국정원에 가게 됐습니다. 네, 결국 국정원이고요. 더 이상 국정원에 가게 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올해 4월 세월호의 실소유주 부정선거의 테러 집단 박근혜 미친 개 국정원과 사생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일연합 창당 추진위원회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라는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이미 국민의 삶을 파탄 지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얻고 그 민심과 함께 이 정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진정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박근혜 정권 집권 3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대한민국을 핵조선으로 핵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앞장서 싸울 것입니다. 이상 발표한 선언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통일연합 창당추진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6년 총선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박근혜 탄핵입니다. 박근혜 탄핵 첫 번째 잘 굴러가고 있는 황교안이라는 거위 개성공단을 가로막고 탄핵 이후 두 번째 관권 부정선거입니다.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죠. 국정원에서부터 군사이버 사령부 19대 국회 아주 불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두 번째 이 곳곳에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탄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한다!